안녕하십니까. 제 이영숙입니다. 지금부터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실기 수험서 영진출판사의 핵심 이론 섹션 6 스위치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건 저기 스위치라는 장비는 레이어 2 장비, 레이어 2 기능을 기본으로 하는 장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랜에서 주로 동작을 하는 맥 어드레스를 보고 정보를 주고받는 장비다라는 의미이고요. 우선 여러분들 여기 그 실기 시험에 어떠한 항목들이 스위치에서는 제공되고 있는지 우선 몇 가지를 살피고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브릿지 설정에 관계돼서 여러분들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루트 브릿지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아셔야 될것 같고, BPDU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건 STP가 어떤 건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STP라는 것은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맥 어드레스를 보고 정보를 보내는 장비인데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고 통신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맥 테이블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령과 조금 다르긴 한데, 잠시만요.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장비는 지금 실지형 장비 이 장비인데요. 인접 장비인 두 장비와 연결되어 있는 것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맥 테이블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스위치는 들어온 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플러딩하는 기능을 하게 돼요. 더불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처럼 해당하는 이 스위치 4개가 루프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맥 어드레스 A라는 게 하나 들어옵니다. 근데 이 테이블은 맥 어드레스 A가 없습니다. 그러면 플러딩을 하게 됩니다. 플러딩을 하게 되면 얘도 받았습니다. 이 테이블에도 A라는 맥 어드레스가 없으면 플러딩을 합니다. 들어온 쪽을 제외하고 얘도 플러딩을 하게 되죠. 이 입장을 보면 여기로 들어오는 정보도 있고 여기로 들어오는 정보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들어왔던 정보는 또 아래쪽으로 보내게 되고 그래서 트래픽이 계속 돌아가게 돼서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하냐게 되면요. 루프가 발생을 해서 순식간에 해당하는 이 트래픽들은 전부 다 삭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통신이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에서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면 모든 장비를 이렇게 포트가 많은 장비니까 여러 개의 회선으로 연결은 해둘 수 있으나 동작은 반드시 이 4개의 스위치가 트래픽을 주고받는 회선은 하나여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 이쪽 회선에선 이쪽 스위치 2 장비에 포트가 블러킹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셧다운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셧다운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STP가 동작을 해서 show spanning tree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장비를 보시면 여기 스위치 2번인 것 같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스위치 3번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은 블러킹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숏다운은 된건 아니에요. show interface, show IP interface brief을 하시면 02번을 보면은 어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셧다운 된건 아니고요. 단지 스피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아주 좋은 루프를 방지하는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장비끼리 서로 간에 BPDU를 주고받아서 이쪽 포트를 블러킹을 하고 진짜 사용하는 거는 여기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선출이 된 거고요. 이거는 근데 만일에 내가 얘를 루트 브릿지로 잡고 싶다. 즉 얘를 루트 브릿지를 잡고 싶다. 그럼 블로킹이 여기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루트 브릿지를 잡으려면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시험에서 제공이 되고 있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루트 브릿지 설정을 할때 브릿지 아이디가 가장 낮은 것을 먼저 선출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에서 루트 브릿지 하나 선출하고요.
그리고 나서 루트 브릿지를 제외한 나머지 스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포트에 루트 포트를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루트 포트를 선출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뭘 선출하냐면 각그 스위치와 연결되는 링크 있죠. 요 링크를 세그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그먼트마다 그 데지그네이티드 포트를 선출을 해요. 그래서 루트 브릿지에 선출되고 루트 포트에 선출되고 데지그네이티드 포트에 선출이 되면은 남아 있는 포트가 뭐 하나이든 두 개이든 생깁니다. 즉 루프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 걔네들은 전부 다 동작을 잠깐 쉬게 하죠. 자, 이런 과정에서 주고받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장비와 장비 사이에서는, 어쨌든 어떤 스위치 포트가 다운이, 동작을 안할 건지를 알기 위해서 BPD라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브릿지 ID라는 정보가 있고요. 브릿지 ID는 프라이티 기본가 32769 플러스 브랜 ID. 768. 자, 그 다음에 자기의 맥드레스를 가지고 예, 선출을 하게 돼. 가장 낮은 게, 루트 브릿지로 선출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스위치가 지금 보시면 링크가 4개가 연결되어 있으며 컴퓨터가 막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은 STP, BPD는 이쪽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서만 주고받으면 되는데, 스위치는 이 링크가 업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 장비가 스위치인지 컴퓨터인지 어떤 장비가 연결된지를 자동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링크가 업되어 있는 모든 곳으로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도 이쪽으로도 BPDU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곳에 BPDU 메시지가 감으로 해서 상대방 장비는 또 스위치가 아니니까 컴퓨터이니까 BPDU 메시지를 받아도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위치를 한 개만 연결했으면 상관없지만 링크를 두 개를 연결해서 루프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STP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시스코 장비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회사 장비들은 또 디폴트 값이 무엇인지는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거나 뭐 액세스 포인트가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BPDU 메시지를 굳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BPDU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브릿지 선출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동하는 트래픽 프레임을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때 포트 패스트라고 설정하시면 BPDU 선출에 참가하지 않고 BPD를 주고받으면서 루트 브릿지 선출에 참가하지 않고 바로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동작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그 스위치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성능을 좀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 스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랜 장비예요. 랜 장비입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또 이벽에 여기는 여러분 집에 갖고 계신 허브 액세스 포인트 있죠. 공유기. 공유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나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위치 포트에는 보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컴퓨터 4대든 3대든 어쨌든 이 컴퓨터에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이곳이 다른 스위치 장비가 아닌 일반 PC라면 이걸 액세스 링크라고 그러는데요. 이 액세스 링크에는 포트 시큐리티라는 명령으로 보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토폴로지에서 루트 브릿지를 누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포트 패스트 설정하는 방법하고 포트 시큐리티 설정하는 방법. 요세 가지만 조금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더불어 또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에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하나인데 원한다면 랜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버추얼 랜이라고 합니다. 랜을 나눴을 때 자, 스위치는 랜 장비예요. 원래 로지컬한 랜 장비인데 같은 A라는 회사예요. 같은 A라는 회사라면은 같은 회사에 있는 모든 랜 정보는 VLAN 정보는 동일해야 되니까 VLAN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때 VLAN 데이터베이스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또 알게 될 거고 그 파일은 show flash라고 하시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예전에 다 배워오셨겠지만 라우터가 있고 스위치가 있는데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랜을 나누지 않았다면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네트워크는 1.0이라면 전부 다 1점대로 시작하는 IP이겠지만 만일에 이 스위치에서 라우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A라는 네트워크 서브네팅을 했고요. 여기는 B라는 네트워크로 했습니다. 여기는 1점대로 시작하고 여기는 2점대로 시작한다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일 경우는 반드시 라우터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물리적으로 링크가 하나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쪽 인터페이스는 1점대 IP도 갖고 있어야 되고 2점대 IP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요 링크가 트렁크 링크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이제 A 네트워크와 B VLAN이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 VLAN 설정을 따르게 되는데 섹션 5에서 서브 인터페이스 설정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코 장비 여러분 패킷 트레이스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대부분 시스코에서 나온 스위치 제품군으로 시험을 보십니다. 그래서 같은 랜에서는 같은 VTP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하는 몇 가지 VTP의 VLAN 트렁킹 프로토콜에 대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몇 가지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스위치는 L2 장비입니다. 인터페이스에 IP를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외부에서 누가 이쪽으로 접속을 하려 그러면 하나의 IP는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용으로. 그래서 그걸 매니저먼트 IP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VLAN 1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당연히 바깥쪽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디폴트 게이트웨이 할당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상식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여러분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교재를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그 루트 브릿지란 스위치와 스위치 상호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서로가 자신의 루트라고 판단해서 어쨌든 루프를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만 연결돼 있으면 루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번에서 2번, 3번, 4번으로 프레임을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길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들이 물리적인 링크가 링형이든 어쨌든 루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다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작만 임의적으로 한 군데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시키기 위해서 돌아가는 프로토콜이 스팬 트리 프로토콜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메시지는 BPDU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스팬 트리 프로토콜은 루프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팬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BPDU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고요. 프라이어리티는 0부터 뭐 6, 5, 3 사이 가능한데 우리 보통 디폴트가 3, 2, 7, 6, 8로 되어 있고 VLAN 1번이면 1, VLAN 2번이면 2 이렇게 해서 시스템에는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패킷 트레이서 파일을 오픈을 해 보시면은요. 해당하는 여기서 루트 브릿지는 누가 되냐면 잘 보겠습니다. 스패닝 트리, 쇼 스패닝 트리라고 하면 이네 대의 스위치 중에서 누가 루트 브릿지냐면 지금 현재 얘는 루트 브릿지가 인지 아닌지를 잠깐 보자면 루트 브릿지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현재 자기의 브릿지 아이디는 32769에다가 C4CA4인데 전체 네트워크 루트 브릿지 아이디는 이렇습니다. 자기 맥 어드레스가 다르죠? 그럼 얘가 루트 브릿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고 누가 루트 브릿지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위치 1번을 한번 더 봤더니 스위치 1번이 루트 브릿지가 되겠군요. 브릿지 아이디가 해당하는 이렇고요. 전체 네트워크 브릿지 아이디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 아이디와 자기 아이디가 동일하다면 얘가 루트 브릿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저기 루트 브릿지를 변경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루트 브릿지 변경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실기 시험 기출 문제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요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컨피그 모드에서요. 스피닝 트리에서 VLAN 1번, 2번 VLAN이 있으면 프라이드 값을 40696 단위로 낮춰서 주시면 되는데 모르시면 여기서 물음표를 하시면 답들이 뭐 입력하면 되는지 나와요. 나오는데 해당하는 애를 루트 브릿지를 하고 싶으시면 가장 낮은 값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루트 브릿지보단 낮은 값을 주시면 되긴 해요. 근데 4096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4096을 주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예, 진행이 되니까 루트 브릿지를 선출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선출하셨다면 show spanning tree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장비가 루트 브릿지가 되었는지를 show spanning tree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용 26이라는 것을 한번 오픈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면 스피닝 트리 프로토콜 값 확인하는 게 쇼어 스피닝 트리라고 지금 나와 있죠. 예, 조금 화면을 키워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AJ 파일을 오픈하시면 여기랑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파일의 그 장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아마 동일할 것 같아요. 해당하는 장비가 루트 브릿지가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하는 장비의 브릿지 아이디는 이거고요. 루트 브릿지 아이디는 이거니까 다르니까 루트 브릿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비마다 들어가서 show spanning tree란 명령을 쓰셔서 루트 브릿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에 해당하는 건뭐 스위치 2번이 지금 현재는 루트 브릿지이지만 루트 브릿지인지 보겠습니다. 맞죠? 아, 아니구나. 2번이. 여러분들 장비하고 저하고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장비를 확인하시고요. 아까 저랑 다르죠? 디스 브릿지 루트라고 나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스코 스위치라고 하더라도요. 스피닝 트리 아웃풋값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까 같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크게 여러분 긴장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너무 쉽죠, 뭐. 자기의 루트 브릿지 브릿지 아이디와 루트 브릿지 아이디가 동일하다는 것도 나오고 여기는 또뭐 this bridge is root라는 것도 명시적으로 나타내 주니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아웃풋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확인을 하셨다면 자, 뭐 show spanning tree로 이제 각네 개의 스위치를 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문제에서 지금 현재 스위치 2를 루트 브릿지로 바꿔 달라고 했어요. 그럼 스위치 2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아니, 그 모드에 들어가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릿지 아이디를 바꾸시면 됩니다. 스피닝 트리 VLAN 1 프라이트 4060 가장 낮은 값을 주시면 루트 브릿지가 될것 같습니다. 예, 루트 브릿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과정에서는 지금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 설명을 생략하고요. 현장에 가시면은 이 루트 브릿지 설정하는 것은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스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때문에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 내용과도 조금은 관계가 없어서 일단 설명은 생략하지만 루트 브릿지 설정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방법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변경을 하고 나서서는 반드시 또뭘 하셔야겠어요?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아까 스페인트리라고 하셔서 확인했더니 이번에 스위치 2번이 루트 브릿지가 된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루트 브릿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스위치는 그맥 테이블을 보고 프레임을 보내게 되는데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없으면 드론 쪽 인터페이스를 제외하고
플러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스위치는 프레임 하나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은요, 순식간에 몇초 안에 네트워크가 바들넥 현상이라 그러죠. 인터페이스가 복사된 트래픽을 꽉 차서 더 이상 통신을 할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루프 발생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프로토콜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예, 다시 말씀,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보통 백본 장비가 아닌 가입자용 장비에 주로 사용합니다. 백본 장비에는 STP를 돌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그 기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스위치에서는 포트 패스트라는 설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위치가 이렇게 두 개만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A라는 장비가 있고 B라는 장비가 있으면 일단 두개다 링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루프가 발생하니까 1, 2, 3, 4라고 하자면 어느 쪽을 블러킹을 할 건지는 BPDU를 가지고 할 건데, 장비와 장비 사이엔 BPDU를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른 데는 PC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은 BPDU가 나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될건 액세스 링크로 생각하시고, 장비와 장비 사이는 트렁크 링크로 설정을 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액세스 링크에만 설정할 수 있는 게 포트 패스트예요. BPDU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하지 않고 바로 포워딩 상태로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트래픽 그 초기화될 때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고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포트 패스트 설정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액세스 링크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 있지만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든에 들어가셔가지고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트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액세스 링크일 필요는 없지만 트렁크 링크를 설정하지만 액세스 링크를 해주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포트 시큐리티, 반드시 액세스 링크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포트 모두 액세스라고 해주셔야 이 명령어가 지원이 됩니다. 스위치 포트 시큐리티라는 명령을 넣어주지 않으시면 밑에 명령어가 들어가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언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이 포트는 포트 시큐리티를 설정하겠다라는 말이고요. 포트 시큐리티 명령어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뭐 이건 여러분 명령을 외우셔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스위치 포트 시큐리티 맥 어드레스, 이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애들은 들어오면은 셧다운을 시키겠다라는 의미, 얘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셧다운을 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위치에 들어가셔서 포트 시큐리티라면 설정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스위치 포트 시큐리티 맥시멈 2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이 스위치에다 만약에 얘를 설정을 하셨다면 해당하는 이 스위치 밑에 만약에 액세스 포인트 062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컴퓨터가 집에 두 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두 대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건데 휴대폰을 들고 왔어요. 그게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대의 맥 어드레스만 허용을 하고 해당하는 포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셧다운을 시키겠다라는 뜻이고요. 만일에 이런 그 포트 시큐리티에서 셧다운 된 경우는 인터페이스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노셧다운 하셨다가 셧다운, 노셧다운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접근수 제한에 관계되는 게 여러분들 과정에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시험에는 이 정도만 나옵니다. 뭐 다른 그 여러분들한테 조금 레벨이 높은 시험에는 좀더더 중요한 과목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트 시큐리티 설명을 넘어가서 해당하는 뭐 팁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되고, 자, 현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이제 많이 보시게 될게 스위치는 랜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원래 출시될 때 랜을 하나로 설치가 되는데 관리자가 원하면은 네트워크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설명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게
뭐 ARP 트래픽을 제한하기 위한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스위치가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하셔서 하시고요. 어쨌든 V LAN은 그냥 스위치에서 나누는 가상 랜이란 정도만 주어진 시간에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V LAN을 나누면 좀더 네트워크 성능이 좀 향상될 수 있고요. LAN을 나눈다는 것은 네트워크 아이디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두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VLAN 설정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LAN 설정할 때는 스위치 모드에서요, VLAN 다시 VLAN 주시고 네임 이름 주시고 빠져나와서 Show VLAN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컨피그레이션 모드 말고 프리빌리지 모드에서요. 그리고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에 VLAN을 할당하는 거, 스위치 포트 모두 액세스 하나의 VLAN에 할당되는 거고요. 스위치 포트 모두 액세스다. VLAN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 창에서 VLAN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잠깐 그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VLAN 10번은 VLAN 10번으로 하고 VLAN 20은 2번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이 스위치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아마 Show VLAN은 VLAN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DIR 하셔도 vlan.dat 파일이 없습니다. VLAN 생성도 중요한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기존의 중고 장비들을 다른 회사에서도 가져가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VLAN 정보를 삭제하는 것도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show flash라고 하셨을 때 vlan.dat 파일이 없으면 초기화된 거고요. 있으면 해당하는 장비는 VLAN 정보가 있는 거니까 혹시 그 네트워크를 옮기게 될 경우는 삭제를 해주시길 권장하고. 자, 거두절미하고 이제 VLAN을 만드는 거는 VLAN 10번을 만들어라 했고요. 이름은 뭘 하라 그랬죠? VLAN 10. 그 빠져나오셔서 Show VLAN 하셔서 확인하시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VLAN 20을 만들려고 이름 VLAN 20. 그리고 문제 주어진 대로 2번 포트에는 액세스 VLAN 10번, 3번에는 VLAN 10번, 4번에는 VLAN 20번. 그러면 2번과 3번은 같은 VLAN 10번이고요. 4번 VLAN에 연결된 4번 포트에 연결된 컴퓨터나 장비들은 VLAN이 20번이니까 서로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같은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VLAN 10번하고 VLAN 20하고. 그러나 예, 각각 통신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서로가 직접 통신을 할수 없어요. 반드시 라우터 장비를 거쳐서 라우팅을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가 나오기를, VLAN 구성을 하시려면 VLAN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생성하시고 난 다음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VLAN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과정이죠.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하는 포트에 VLAN을 예, 할당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VLAN 1번은 여긴 또 10번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2번은 20번, 3번은 30번에 할당하는 과정이 지금 나옵니다. VLAN 설정이 됐다면 Show VLAN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VLAN 포트 1번에 VLAN 10번, 인터페이스 포트 1번,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 VLAN 10번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의 포트에 VLAN을 할당을 하는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VLAN 10번이었고 10번 네트워크라 칠게요. 여기는 20번이고 30번. 동일한 스위치에 물려 있지만 네트워크 아이디는 다릅니다. 그럼 얘네들이 통신을 하면 반드시 라우터를 거쳐야 되는데, 라우터 물리적으로는 하나가 연결돼 있어요. 근데 IP는 몇 개를 가져야 되죠? 세개 또는 네 개예요. 왜?
VLAN1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VLAN1을 써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교재에는 빠져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은 VLAN1으로 써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이 스위치의 매니저먼트 IP는 VLAN1의 IP예요. 그러려면 얘도 바깥쪽에서 원격으로 접속을 하려면 당연히 여기에 VLAN1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빠져 있는데 VLAN1의 IP도 임의로 지정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인터 VLAN을 하는데 VLAN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라우터에 이제 그 뭐를 설정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IP를 설정하는 과정인데 서브 인터페이스에 설정을 해요. 라우터입니다. 인터페이스 패스티드 00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0/0.10 0.10을 하셔도 되고 1을 하셔도 되고 3을 하셔도 되고 무엇을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VLAN 10번에 할당되는 거니까 0.10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제 디스크립션은 뭐 설명이고요. 얘는 굳이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인캡슐레이션 다듬기 하셔야겠죠. 트렁크 링크니까 IP 어드레스 하서 IP를 그 시험지에 주어진 대로 IP를 주시면 할당이 되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VLAN 10번을 위한 디폴트 게이트웨이 IP가 이렇게 되고요. VLAN 20번을 위한 디폴트 게이트웨이 IP, VLAN 30번을 위한 디폴트 게이트웨이 IP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빠져 여기에서는 빠져 있으나 보통 시험에는 해당하는 스위치가 VLAN 1입니다. VLAN 1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현재 이 교재 설명에서는 VLAN 1이 굳이 필요가 없으나 현장에 나가서 시험에서는 VLAN 1의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는 거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링크를 설정하셔야겠죠. 트렁크 링크를 설정하셔야 여러 개 VLAN 아이디를 주고받습니다. 여기 24번 포트입니다. 여기는 트렁크 링크를 설정을 했고요. 다듬기를 했고 스위치 들어가셔서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일 3550 장비면 이 명령어가 딱 넣으면 인캡슐레이션 타입이 다르다. 명령어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럴 때는 스위치 포트 인캡슐레이션 트렁크 인캡슐레이션 하셔가 인캡슐레이션 타입 바꿔주시고 하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시험에는 보통 3000 장비는 나오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현장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하셨다면 각자 IP를 입력하시고 핑을 해보시면 핑이 성공적으로 됩니다. 우선 처음에 안될것 같으면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핑을 각자 보내세요. 자기에 보내시고 핑이 되고 나서 다른 대역에 다른 네트워크 아이디 쪽에 보내시면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VTP 들어가겠습니다. 시스코 장비에서 존재하는 건데 해당하는 장비는 지금 스위치가 3대인 구성이에요. 그 VLAN 정보가 동일할 겁니다. 여기도 VLAN 10번, 20번, 30. 여기도 10번, 20번, 30, 30. 자, VLAN을 하나 더 추가하면 하나, 둘, 세 번의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이세 개의 스위치에서 VLAN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담당을 하는 거를 서버라고 하자 해서 VTP 설정을 하셔서 서버 모드를 하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라든가 트랜스피어런트는 보내주는 것을 받아서 전송하거나 전송해서 클라이언트는 서버랑 동일하게 맞추고요. 트랜스피어런트는 맞추지 않습니다. 그냥 서버 클라이언트 모두와 독립적으로 각자 한 개씩 한 개씩 데이터베이스 생성해서 사용하는 건데 보통 장비 한 건물에 중간층에 기계실이 있으면 이 기계실, 그러니까 장비가 있는 서버가 있는 중요한 장비가 있는 곳의 스위치는 트랜스피어로모트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VTP 설정을 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VTP 버전을 바꾸라면 VTP 버전 2로 바꾸시면 되고요. 도메인 이름은 뭐로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패스워드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트렁크 링크에만 VTP가 적용되니까 꼭 VTP가 서로 동작하니까 알아두시고 VLAN 트렁킹 프로토콜이니까요. 그래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Show VTP 스테이터스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스위치 2를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VTP 버전 2, 그 VTP 모드를 클라이언트, 디폴트가 서버라서 서버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만 클라이언트로 해주시면 되고 서버는 그냥 놔두시면 되고, 확인하는 명령은 show VTP status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교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을 스위치에 들어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위치는 외부에서, 스위치 자체는 포트에는 IP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매니저먼트, 처음에 그 장비가 출시될 때 나와 있는 그 VLAN ID가 VLAN 1인데요. 여기에다가 IP를 주시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디폴트 게이트웨이 안 주시면 바깥쪽으로 통신이 안 되듯이 라우터가 있고요. 스위치가 있어요. 그럼 스위치도 바깥으로 통신을 하려면 IP가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또 디폴트 게이트가 있어야 바깥쪽으로 프락시 ARP 기능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디폴트 게이트에 주시는 거꼭 잊지만 같은 네트워크 아이디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제시사항이 없어도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여기는 VLAN 10번, 여기는 20번, 30번입니다. 그러나 스위치 1의 매니지먼트 IP를 주는 거는 보통 다 정보기 운영 기능사 실기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얘를 위한 인터페이스도 반드시 설정하셔야 되는 거꼭 실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설정을 다 하시고 스위치 설정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얘는 VLAN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면 여기서도 핑을 해보고 여기서도 핑을 해보지만 스위치에 들어가셔도 자기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핑을 하시는 거, 성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과정에서 정보기 운영 기능사 실기 시험에서 나오는 는 모두 이제 해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트 브릿지 설정, 루프를 막기 위해서 포트 패스트, BPDU를 주고받은 작업들 안에서 바로 패스트 스위치로, 패스트 모드로, 포워딩 모드로 가는 거고요. 포트 시큐리티, 액세스 링크에 설정을 해서 포트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기도 하고, 또 설정해 놓으면 또 번거로운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VLAN 설정, 무엇보다 중요한 건 쇼 플래시. VLAN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에는 없다는 거, 그리고 VLAN 설정하고 난 다음에 생성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인더 VLAN 설정에서 라우터에 서브 인터페이스 설정을 하시는데 VLAN 1의 것도 기억을 하신다는 거, 그리고 스위치와 라우터에 연결된 스위치 포트에 트렁크 링크 설정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VTP, Show VTP 스테이터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름 동일해야 됩니다. 패스워드 동일해야 됩니다. 모드는 서로 달라도 됩니다. 서버 쪽에서 VLAN 생성을 할수 있다는 거.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스위치의 VLAN에, 여러분들 시험에는 VLAN 1에다만 IP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스위치의 레벨이 좀 높으면 다른 VLAN에도 IP를 줄수 있지만 VLAN 1은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관리용 매니지먼트 IP를 사용하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설정하지 않으시면 바깥에서 통신이 안 되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 여러 번 수강을 하셔서, 그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실기시험 잘 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